자, 다음 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와주신 분이시고요. 김라이님, LX 세미콘을 92,900원에 비중 5% 갖고 계시는데요. 어디까지 봐야 할지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. LX 세미콘 오늘 종가가 0.3%가 상승하면서 117,700원, 이분께서 26% 정도 수익이 나셨는데요. LX 세미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? 자, 이 LX 세미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그 패밀리스 업체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삼성전자가 제가 가끔 드리는 얘기가 있는데요. 삼성전자가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300조를 넘는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죠. 자, 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다. 그러자면 가장 급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팹리스 생태계예요. 자,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이 팹리스 업체들을 같이 그 TSMC가 크면서 같이 이렇게 많이 키워서 이렇게 같이 공생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. 근데 파운드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.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, 이런 기업들한테서 일감을 받아서 그대로 설계해오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주는 게 파운드리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이 팹리스 업체들이 파운드리의 고객이 되는 겁니다. 자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팹리스 생태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. 그리고 뭐 지금 대만은 물론이고 중국보다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요. 정부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파운드리 쪽 육성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육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. 자, 그렇다면 정부 정책이나 삼성 정책에 부응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올해 실적 부분이 작년보다는 온기로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은 뭐 그런 모습입니다. 작년 상반기에 너무 좋았어요. 작년 1분기에 1200억 영업이익이, 2분기에 10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났습니다. 근데 올해 1분기에 뭐한 400억 가까이, 391억이니까요. 한 3분의 1 정도,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. 그리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뭐 1분기하고 비슷하거나 뭐그 정도일 것 같아요. 자, 하지만 3분기 실적부터는 어떻게 되느냐. 지금 뭐 작년에 1분기에 실적이 가장 좋았고 쭉 떨어졌습니다.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. 1, 2분기에 가장 안 좋았다가 3분기부터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실적이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요. 어쩌면 3분기가 되면 작년에 604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데요. 3분기가 되면 전년 동기보다 이건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성장세를 회복했다라는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지금 정리할까 이 부분을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반도체 업황들, 그리고 특히 이 팹리스 쪽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좀 지금 강조를 해도 좀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. 지금 반도체 후공정 쪽들, 장비나 뭐 이런 쪽들이 테스트나 패키징 쪽,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는데요. 거기에 비해서 팹리스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덜 움직였다라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지금 팔 이유는 없다라고 잘라서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시청자님, 낮은 가격에 매수 잘 하셨어요. 매수 잘 하셨고, 이게 주식을 싸게 산 사람의 특권이다라고 가끔 말씀드리는데요. 그냥 뭐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산 가격이 좀 많이 싼 그런 가격이다라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. 나중에는 더 올라갈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, 조정이 좀 있더라도 그냥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한 하반기에 실적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요. 하반기에 실적이 회복이 되면 그때쯤 되면 야, 내년에는 훨씬 더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. 자, 그런 시기가 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좀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. 자,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주봉을 보게 되면 이쪽에서는 좀 거래가 된, 좀된 부분들이 있죠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 14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 위로 조금 좀 이렇게 매물대가 많은 구간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
일단 뭐 시간을 좀 투자하신다라면 14만 원 정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14만 원 정도까지 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최근에 이달 초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포럼을 열기도 했었는데요. 여기에서 국내 파운드리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팹리스 기업들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제공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. LX세미콘 국내 최대 팹리스 기업인데요. 3분기 실적부터 성장세를 회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목표가는 14만 원 선 제시했습니다.